이거 타로 카드 한번더 까볼까? 그러면은 여기 들어갔을 때 귀가 살짝 먹먹해지고 뒤로 빠질 때 어느 정도 이거 죽음인다!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파스모포비아라는 약간 고스트 버스터즈 같은 느낌의 게임이에요. 귀신이 깃든 집을 가가지고 귀신을 찾아내서 어떤 종류인지 맞춰내고 이제 퇴마사들한테 그 귀신의 정보를 전해주면 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방식의 게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게임에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집에 귀신이 어떤 종류가 깃들어 있는지를 파악 하는 게임인데요. 이거를 혼자서 플레이하지 않고 같이 멀티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풀동부 설날에 다들 한가한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한 명씩 자기소개할까요? 자, 오늘 저희를 인도해 주실 쌉고 인물 찜찜씨. 안녕하세요, 찜찜이라고 합니다. 뉴비다, 뉴비다.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 찜찜씨만 레벨이 392예요. 미친. 우린 1인데. 저도 응애예요. 자, 당신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막내 소범입니다. 넌 미쳤나봐. 누구세요? 미밍입니다. 자, 이렇게 4명이서 같이 귀신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출발해요, 찜찜씨?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맵을 바꿀 때마다 준비를 다시 하셔야 하거든요. 아, 가장 쉬운 맵부터 해보죠. 초보자 중 초보자의 맵인 탱글우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어이씨, 키미밍 두피 봤어. 아, 소범이었구나. 아, 이게 사장님이구나. 네. 오, 장비가 갑자기 두둔 생겼어. 와, 풀 세팅.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 할 때는 이게 다 비어 있다는 거죠? 네, 진짜 기초적인 것들만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뭐지, 이거 리코더인가? 리코더? 귀신 부르는 용인가? 이거 열 화상 카메라 아닌가? 이거 온도계예요. 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거기가 귀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드 보이시죠? 네. 모션 센서로 유령의 움직임을 감지하십. 소범아, 뭐해? 이렇게 해도 십자가로 다녀왔어요. 셀카 찍어? 거의 카메라 내장돼 있니? EMF 그거라. 탐지기로 주변에 있는 유령을 탐지하십시오. 마이크로폰으로 유령의 소리를 탐지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이세 가지에 해당되는 도구를 가져가가지고 유령을 찾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미션이에요. 이거 아, 미션인데 이거를 깨면은 돈을 더 받아요. 일단 클리어 자체에는 뭐 도움을 더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돈을 더 보상을 많이 준다. 네. 뭐지, 이거 정신력인가요? 네, 저희 정신력이에요. 어? 왜 정신도가 이게 조금씩 깎였다 올랐다 좀 깎였다 올랐다 해? 깎이는데요? 이게 원래 그래요. 그렇구나. 이게 80%에서 75%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애들이 저희를 죽이러 와요. 무서워. 근데 저희가 지금 초보자 단계잖아요. 여기 5분 타이머 동안은 무적 시간입니다. 지금 집의 내부 구조는 1층과 지하실 이렇게만 있는 것 같네요. 1층이랑 지하. 참고로 퓨즈가 지하에 있어요. 불 꺼지면 저희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오, 썩을. 초보자라 초반에는 켜져 있으니 걱정 마세요. 5분 내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유령 방을 5분 동안 찾을 시간을 먼저 주는 거예요. 아, 자리를 잡을 시간을 5분을 주고 그 다음에 귀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헌팅을 그때 시작하는 거죠. 움직이기는 그 전부터 움직이긴 해요. 아, 그래요? 자, 이제 사장님 여기 열쇠 집으시고 여기가 누르셔서 나가시면 돼요. 열쇠. 아, 오. 집었다.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 개요. 찾은 열쇠가 보일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공유가 돼가지고. 아, 다른 분들도 그럼 열쇠가 보여요? 어디요? 네, 그 무슨 아이씨, 좀 개쪽 들어 붙어있는 열쇠? 설명을. 들었는데 개요부터 들었어? 그리고 증거 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7개의 증거들 중에 3개를 찾을 거예요. 아니, 야, 잠깐만. 유령의 종류가 24가지가 있어? 아, 걱정 마세요, 사장님. 여기 한번 EMF 5단계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증거 쪽에? 아, 그러니까 이제 각종 장비들로 이렇게 뭔가 좀 확인을 했다가 증거를 잡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체크 표시를 했을 때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탁탁탁 체크를 하면 네. 되는 거군요. 이거 숫자 패드 누르세요. 숫자 패드.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5분 시작이기 때문에 어?
손전등 챙기셨나요? 어, oh, no. 아니요? 아니요? 손전등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는데 이건가?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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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어? 드세요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손전등이 두 종류인데? 주황색 뭔가 버튼 있는 거는 UV이고요 UV 온도계 안 챙기신 분 온도계 저 챙겼어요 네. 아이템 최대 3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최대 3개예요 와 쓰레기네 그 아이템을 제가 지금 온도계랑 플래시라이트 이렇게 챙겼는데 하나 뭐 더 챙겨요? 아 유령방을 찾으시면 여기다가 십자가를 던져 놓으시면 돼요 네코 자 그... 이제 들어가자 우후. 우리가 이렇게 거대 트럭을 가지고 출장을 온 거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우 쉣 어머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 찜찜이 뒤에만 있으면 거... 되는 거지 오오 오, 불도 이렇게 켤 수 있구만 아, 저기요. 참고로 불 너무 많이 켜면은 퓨즈 내려가요. 아, 여기 아니 야 불을 많이 켰다고 집안 가정 퓨즈가 내려간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어떤 쓰레기 집이 그래? 왜 문? 아 문을 드래그해서 여는 거구나. 우와 여기 와 보실래요? 여기 와 보실래요? 어, 왔어 왔어 왔어. 이거 뼈인데 제가 카메라로 찍을 거예요. 카메라로 찍을 때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찍으셔야 하거든요. 어 이게 증거물이어가지고 뼈 대고 2키 눌러보세요. 뼈에 대고 2키? 집었어. 네. 수집한 거예요. 오. 이것도 수집하면 돈 줘요. 오. 뼈가 여러 개 있어요? 아니 하나 있어요. 그리고 증거물들은 하나당 한 번씩밖에 못 찍거든요. 해가지고 그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구만. 이거 배터리 제한이 있어요? 아 손전등이 네. 없어요. 아 항상 키고 다녀야지. 헌팅할 때 키고 댕기시면은 귀신이 아 쟤 저기 있구나 하고서 찾아서 모가지 꺾어버리거든요. 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저기 찜찜씨 왜 계속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다녀요? 아 위자보드다. 위자보드야. 네네네. 이게 귀신 위치도 알 수 있거든요. 잘 됐다. 저희 위층으로 가죠. 유진사바로 가나? 아 여기 뭐야, 원숭이 있네. 여기 원숭이 있어. 여기 앉아서 어.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 아니다 아니다 여기 말고 여기서 하자. 아니 장소가 중요해? 오면은 튈 수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 귀신이 여기 와요? 올 수도 있죠.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클릭. 오! 이러면은 V키를 눌러서 어. 그 방 어딨냐고 영어로 물어보세요. Where are you, ghost? 어! 뭐야! 반응해! B-A-S-E Base Ma-un-t 아 이거 진짜 내 목소리에 반응한 거 맞아? 맞아요. Goodbye 하세요. Goodbye. 오 이제 사장님 정신 약은 50%가 깎였습니다. 어 너무 나 한 볼래. 어 근데 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 게임이. 이게 진짜면 진짜 짱인데? 우와 나 정신력 절반 줄어 들어있어 대박 에이 갓겜이다 이 정신력 다시 어떻게 올려요? 아 그거는 이제 이 약을 먹으면 되는데 야. 아까우니까 먹지 말아요 먹어야지 야 거. 이거 맞죠? 네 나 먹어봐도 돼요? 네 드세요 정말? 손에 있는 거 하나 버리고 드셔야 돼요 먹으면 소리가 아주 좋아요 뭐야 왜 버려요? 아 그냥 먹고 버린 거구나 정신력이 네. 차긴 찼어 가자 가자 이제 베이스먼트 근처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귀신 방을 알아냈으니까 거기에서 놀면 돼요 베이스먼트면 지하실인가? 지하실이면 이쪽이잖아 어쩐지 여기 일수가 같더라 베이스먼트에요 자 온도계를 지금 어 2.3도 2.3도 아 그럼 여기 맞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요 십자가 던지세요 아 오케이 아 밟았어 밟았어 어! UV 밟았어! 밟았어! 아! UV 있으신 분 침착하세요 UV를 여기다 던져놓으면은요 이렇게 발자국이 보여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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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던져? 앉아가지고 F키로 설치하면은 F키. 설치할 때 그 범위가 보이거든요. 해가지고 가능하면 여기 꽉 채울 정도로 어느 정도 있을 버버렸... 정도로 설치하시면 돼요. 이거 못 주워요? 주우시면 아, 돼요. 범위 아 오 흰색 테두리가 살짝 보이네요. 이 유비들 거기 있어. 난 나갈게요. 여기. 뭐야? 왜 혼자 나가? 유비들 저기 있어. 난 갈게요. 아, 아니, 미친. 야, 미쳤어? 찜찜아, 왜 그래? 문 열고 나오세요. 찜찜아. 문 열어! 열어, 문 열어! 그냥 열라고. 어떻게 열어? 야,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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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잠깐만. 한 명만 해,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 아이고, 돌아왔네. 어, 됐다. 아, 깜짝이야. 아, 개웃겨. 세명이서 대가리 비비면서. 이거 못 열어. 나 이제 아이템 하나밖에 안 남았어. 네, 이제 아이템 다른 것들도 챙기러 갈 거예요. 나 아이템 그대로인데. 근데 십자가가 무슨 용도라고 했죠? 십자가가 공격 막아주는 용도인데 오. 이게 두 개잖아요. 해가지고 범위가 안 겹치게끔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 아, 근데 베이스먼트는 좁으니까 많이... 굳이 두 개를 할 필요는 없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 더 가져가 설치할 거예요. 나 있는데? 나 있었는데? 예, 약팔 설치 안 하고 왔어요? 아니 한 명 하면 되는데. 야. 덜덜. 괜찮아 뉴비들은 그래도 돼. 일단 여러분 J를 눌러가지고 레이스를 제외를 하세요. 이유는? 왜 레이스를 제외를 하냐? 특징에 공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아요. 하니까 저희는 유령 하나가 축소가 된 거죠. 그럼 손자국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손자국은 따로 있어요. 아 손자국은 레이스. 따로야? 발자국은 따로 표시하는 게 없고 그냥 레이스는 발자국을 안 남기기 때문에 지우는 거예요. 확실하게 제거. 서늘함은 어느 정도로 떨어져야 될 거예요? 서늘함? 서늘함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고 마이너스. 이거 주파수 측정기거든요. 이거 주세요. 아니 아니 말고 신기하다. 집었다. 이제 사장님이 혼자 들어가셔가지고 불 끄고 Are you here? Can you talk? 이러면서 말 걸면 돼요. 주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방 안에서 하셔야 하고요. 어어 X 표시가 뜨면 상호작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고 한 네다섯 번 물어봤을 때 유령 표시가 뜨면서 애가 대답을 해줄 거예요. 아유 깜짝이야. 아유 놀라라. 아유 언제 왔어 이 개새. 아니 나 혼자 가라며. 아우 진짜 놀랐네. 나도 설치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 서늘함 있다. 나 해? 물어봐? 아 기다리세요. 노트 깔았고 이거 놀라지 마세요. 이거 도트 프로젝터예요. 오. 여기에서 귀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불 끄고 갈게요. 어? 불 끄고 혼자 하셔야 돼요. V 누르시고 손전등 끄시고 V키 누르시면서 Are you here? 하시면 돼요. Are you here? 오 상호적용 해주는데 X 표시 떴어요. 아 몇 번 더 하세요. 유령 표시 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Are you here? Can you talk? Are you here?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세요. 한 몇 번 정도. Hello, baby. I'm fine, thank you. And you? 계속 반응이 있는데? 그 와중에? 반응이 있는데 X 표시만 뜨는 거죠. 네. 그럼 없는 거예요. 어? 문 열렸다. 없는 거라고? 나오세요. 주파수는 없는 거예요. 나오세요. 그렇구나. 일단은 방금 전에 서늘함이 있었잖아요. 서늘함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서늘함? 네. 그럼 레이스가 제거가 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애들이 남았군요. 주파수 측정기를 빼면 이제 7마리 남았네요. 그러면 그리고 저희 차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제가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해놓고 왔어요. 오 짠다. 해가지고 이거를 키보드를 누르면은 야간 모드랑 그냥 모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도트 프로젝트 제가 저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귀신이 저 위를 지나가면은 초록색의 사람 물체가 갑자기 훅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검은색 그림자처럼 저기 라이트 좀 꺼봐. 그리고 저기 노트 하나 펼쳐놨잖아요 제가. 네. 저게 라이팅이에요. 누가 뭐 써요? 저기다가? 귀신이 써요. 귀신이 공격은 언제예요? 저희가 지금 정신력이 높아가지고 공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아. 한 75% 미만으로 내려가면 애들이 공격을 할 건데. 그렇구나. 일단은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하러 갈 거여가지고 노트랑 도트 챙겨주실 분. 노트랑? 이게 노트인가? 네. 그리고 옆에 이거 알약처럼 생긴 게 도트예요. 나 인벤토리가 없어. UV 누가 한 명 내가 챙길게요. 해가지고 이거 설치하러 갈 겁니다. 갑시다. 가자. 왜 항상 저렇게 불편한 자세로 가는 거지? 아 설치할 때 앉아서 설치하는 게 편하거든요. 카메라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스크롤을 올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치가 돼요. 내가 본 방향에. 책은 어디다가 둘까? 책은 여기다 뒀으니까 여기다 둡시다.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거 정상이에요? 얘 라이팅했다. 이게 쓴 거예요. 펜 갖고 일기 쓴 거야? 귀신이? 네, 귀여워. 이것도 사진을 찍으면 돼요. 아까 전에 사장님께서 이거 하시면서 조금 애가 반응을 좀 많이 해줬네. 저기 그러면 이 일기장 이거 어떻게 해요? 쓸 필요 없어요? 그거 여기 오셔가지고 F키 눌러서 설치하세요. 근데 이미 확인이 됐는데 굳이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사진 찍으면 돈다니까요. 아. 그리고 뭐 챙겨오셨더라? 도트 프로젝터 챙겨오셨죠? 이거 여기 뭔가? 옆에다가 설치하세요. 야 영하 9도야 지금. 얼음장이라고. 이거 벽에도 설치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아. 일단 올라갑시다. 한 톤은 추웠을 때 속도가 빨라지는 놈이어가지고 일단은 나갑시다. 이게 훨씬 잘 보이겠다 그죠? 가자 빨리 나오세요. 뭐해. 빨리 나와. 데모는 제외해 주실래요? J를 왜요? 눌러서 데모는 제외. 왜냐면 데모는 그 위자보드를 했을 때 정신력을 안 깎아요. 아. 지금 레버넌트 아니면 쉐이드거든요. 근데 설명이 없는데?
아, 안 써져 있는 설정이어가지고. 아, 안 써져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이게 참 다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하면서 배워야 돼요. 아, 와, 진짜 이거 초심자들끼리 하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뒤집어서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와, 미쳤다. 근데 우리 고스트 오브 있었어요? 아, 고스트 오브 지금 확인하려고 깔아놨는데 또 불 끄고 오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내가 가서 끄고 올게. 입구 쪽에 불 있어요? 혹시 네. 모르니까 한 명 더 따라가요. 왜요? 뭐 같이 가면은 덜 위험해져요? 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두 명까지 있으면은 헌팅을 안 해요. 오. 애가 좀 소심자여가지고 여기 불 끄시면 돼요. 어디 가요? 여기 있구나. 응. 됐다. 빨리 카메라 보러 가자 이제. 오! 아! 오! 반려동물을 카메라 봤을 있구나. 때 야간 모드로 해서 봤을 때 하얀색 먼지가 날아다니면 그게 오브거든요. 전혀 보이진 않아요. 기다리다가도 없으면은 고스트 오브를 제거. 그러면은 쉐이드입니다. 진이랑 온이는 왜요? 고스트 라이팅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고스트 라이팅. 아 맞네. 아 맞네. 그럼 쉐이드다. 근데 주파수 측정기는 회장님이 너무 쪼셔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어? 왜? 나 잘했는데? 속상하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랑 또 차이가 좀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확실히 하자고. 네. 그리고 주파수 할 때는 혼자 있어야 돼요. 어, 얘 여기 문 만졌다. 손자국 같은 거 있어요? 아 손자국, 손자국, 손자국 있어. 있어? 이게 손자국이야. 손자국 있어? 그럼 데몬인데? 아 미쳤네 나가! 으앙! 데몬이라고? 그렇지 않아? 데몬 혼자 남는데 그러면? 이게 패치에서 바뀌었나? 서늘함 고스트라이팅 손자국 3개 패치에서 바뀌었나봐. 나 정신력 달았는데? 그니까 아 이거 패치에서 바뀌었나봐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예전에 정신력 안 달았는데? 아 미쳤다 데몬이구나. 그렇네. 근데 얘 왜 이렇게 얌전해? 초보자라서? 그러니까 데몬이 가장 공격적인 애라고 여기 써있는데 초보자여가지고 이게 지금 애가 좀 착한 건가 봐요. 왜냐면 데몬은 저희 정신력을 15% 깎고 보거든요. 오... 근데 십자가를 무서워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십자가를 애가 먹어요. 헌팅할 때 먹고 시작해요. 무서워. 아 근데 지금 보는데 만약에 십자가 먹혔으면 십자가 여기서 빨갛게 보여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아직 공격성을 이미... 안 드러냈을 뿐 우리가 확인한 확실한 증거들을 조합해봤을 땐 데몬인 게 맞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데몬 체크하시고 저희는 이 정도만 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할 때는 아무나 이거 시작할 때 눌렀던 이 버튼 누르시면 되시고요. 차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출발합니다. 와. 맞았어? 오 맞았어! 네 대본 맞았습니다. 맞았어 맞았어. 레벨업 했다. 120원. 네 꽤 많이 120원. 받은 거예요. 좋다 좋다. 이제 대충 다 아셨나요? 네 튜토리얼이 끝났군요. 네 바로 중급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죽어. 중급자로 가면은 저희가 퓨즈를 찾아서 켜야 돼요. 맞아 그거? 그리고 누적 시간은 2분입니다. 그래도 좀 있네. 주긴 하네. 그럼요. 오케이 중국 가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지하는 있는데 2층은 없는 곳으로 갈게요. 좋아요. 좀 넓은 곳으로 갑니다. 좋아요. 아 이런 거 하면서 소범이 비명 소리도 한번 딱 들어주고 해야 할 맛이 나고. 아까 그러는데. 일부러 헌팅 안 봤는데 이번에 헌팅을 볼 거예요. 아 싫어. 지금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되지 않을까. 온도계. 소금 챙겨야지. 랜턴. 그리고 뭐 십자가? 사진 찍기랑 이벤트 목격. 아 유령 사진 찍기가 있네. 유령 사진을 어떻게 찍어? 헌팅 보면서 유령이 가까이 오면 사진 찍으면 돼. 무친. 그렇게 그의 마지막 사진이 되었다고. 제 손에 들려있는 게 이 향초예요. 이게 귀신한테 어그로 끌렸을 때 어그로 푸는 용도거든요. 근데 이거 사용하실 때는 라이터를 들고 계셔야 돼요. 아 무려 아이템을 두 개나 들고 있어야 쓸 수 있는 라이터? 절대로 귀신 없을 때 사용하시면은 진짜 똑까 맞습니다. 한 맵에 네 개밖에 못 들어요. 왜 비싸? 우리 목숨이 네 개밖에 없단 소리예요. 아 장작 보니 위키를 찾아보니 작년 2월 10일 차로 데몬의 히든 속성이 너프부됐대요. 아 야 봤냐? 방금 깨달음을 얻은 포즈 짜웃겨. 여기 지금 이거 전기 표시 보이시죠? 네네. 이게 퓨즈 위치거든요. 야, 잠깐만 여기가 지하실이야? 아니 아니야 여기 초록 색깔 보이세요? 네. 이게 입구예요. 입구고 여기가 1층입니다. 아하. 지하는 여기예요. 제가 들어가서 여기 왼쪽 방에 들어가면은 퓨즈가 있다 이거지? 네. 근데 여기 지하는 방이 두 개입니다. 오케이 가자. 오르골 아니고. 아 이거 개꿀잼 타로 카드다.
카메라 갖고 계신 분? 다연. 이거 가까이에서 찍으세요. 찍었어요. 나이스. 일단은 불 켜고 올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퓨즈입니다. 이 이거 클릭해 보세요. 위에 이거. 오, 됐다. 그러면은 이제 불이 켜진 거예요. 이제 불 들어오는 거지? 네. 참고로 온도 하실 때 밖에 눈이 오고 퓨즈가 내려가 있으면은 집안 온도가 대체적으로 낮아요. 퓨즈를 켜고 한 1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온도를 제어합니다. 와, 되게 섬세하다. 귀신인데 온도계로 안 잡히는 귀신도 있어요? 일단 온도는 가장 마지막에 따라오는 옵션이어가지고 이게 EMF 측정이거든요. 이게 귀신이 뭔가 손대거나 상호작용을 하면은 얘가 막 삐 하면서 움직여요. 근데 지금 뭐지? 온도 재실 때 지금 3.2도까지 내려갔어요. 커서를 잘 맞춰서 그 방 바닥을 주시를 하시면은 계속 바뀌어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어디서 뭐 건드렸다. 온도 엄청 낮은데 지금? 초이스라는 애가 있어요. 걔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다른 데에서도 하거든요. 일단은 여기로 하고 장비들을 가지러 갑시다. 숨을 수 있는 장소는 여기에요. 에? 헌팅할 때 숨어야 하거든요. 숨으실 때는 손에 들고 있는 기기 다 끄시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버리시거나 소매에 넣으시고 앉아서 이렇게 숨어야 돼요. 여기 아니면은 여기다! 여기 건드렸네? 액자가 떨어졌다. 왜 여기서 반응을 했지? 일단은 귀신방 찾았으니까 그쪽 주변에다가 도구들을 좀 설치를 해봅시다. 일기장도 챙겨야지. 다 챙겼다. 이제 어떻게? 설치하시고 귀신 행동 보면 되죠. 들어가세요. 오케이, 다들. 십자가 렛츠고! 아 맞다, 십자가 설치 먼저 해야 돼요. 아니구나. 십자가 설치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기다. 네, 잘했어요. 미쳤다, 진짜 완벽하게 설치했다. 잘했다면서 왜 다시 집어요? 부서까지 가면 좋으니까. 약간 어린애가 헤헤 저 잘했죠? 그러면 부모님이 잘했어 하면서 다시 수정하는 그 느낌. 십자가 하나 더 어딨나? 나 십자가 하나만 들고 왔는데. 왜 저래?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진 찍으면은 상호작용으로 찍혀요. EMF 5단계. 증거. EMF 5단계? 네. 야, 저 정도면 그냥 오브젝트 낀 거 아니야? 그 보이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 진짜 오브젝트가 낀 거야? 저게? 제 쪽에서는 액자 두 개가 겹쳐 있거든요? 전 액자 하나가 계속 춤추고 있어요. 아, 그거 낀 거예요. 아, 뭐야. 아, 사장님 오브젝트 축복을 받으신 거. 아니, 진짜 춤추고 있는데 그냥? 계속 뚝딱뚝딱 지금 탭댄스 추고 있어, 액자 하나가. 일단 소금을 뿌려놨는데 소금을 밟으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레이스가 제외가 됩니다. 일단은 사장님 노트랑 그거 다 가져오셨죠? 네. 문 열려. 봤지. 다들 봤지. 르르륵 하면서 열린다. 손자국. 이거 위를 비춰줘. 보면서 이렇게 뱉으면 되거든요. 아주 선명하게 보여. 사장님 그거 뭐지 갖고 오신 거 여기다 설치해 보실래요? 저 십자가 거기다가? 하나 더 있네요. 아, 그러면은 그 여기다 설치합시다. 오케이. 여기다가 이 카펫 위쪽에다가 자. 범위 잘 잡고. 라이팅 해줬다. 갑자기 정면다. 미쳤나 봐. 다 나왔네. 이거 사진 찍어. 한번 찍어. 자, 손자국 고스트 라이팅. 그러면은 마일리. 그러네. 지금 딱 다 나왔네. 아니 근데 왜 귀신 공격을 안 해요? 언제 봐? 우리? 저희 지금 정신력 높아서 그래요. 열렸다. 무서워. 아이고 씨. 일단 나가고요. 지금 저희가 정신력이 높아서 그렇거든요. 아니 뭐 그러면 다음 걸로 가죠. 아니 헌팅은 봐야죠. 라이터랑 향초 드세요. 일단은 이거 타로는 손에 하나 비워놓고 해야 하거든요. 다들 여기 숨으세요. 여기 안. 여기가 좀 무적자리거든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와, 이런 것도 있어? 대박. 우와 대박. 네네. 앉으세요. 불 꺼졌다. 앞에서 이벤트 해버렸네. 습해. 귀 습해. 애가 여기 앞에서 이벤트 해버렸네. 무적자리라서 괜찮은 거지? 잘 안 들키긴 하는데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손전등 다 끄셨죠? 이거 넣는 방법은 없죠? 잠깐만. 헌팅했다. 잠깐만. 다 조용히 있으세요. 헌팅. 그 손전등 켜시면 안 돼요. 카메라로 들면 안 돼. 조용해졌어. 참고로 라이터는 켜도 돼요. 라이터가 사기템이네. 근데 라이터 가까이에다가 대면은 향초 자동으로 불타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카드 뽑습니다. 카드 뽑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사장님 뽑으실래요? 제가 향초 들고 있을게요. 그럴래요? 내가 뽑아요? 네, 뽑으셨을 때 무슨 카드가 나왔는지 설명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뽑으랄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좀 안쪽으로 들어오실래요? 됐어요. 아, 헌팅입니다. 들어오세요. 다 열대세요. 제가 향초 쓸 거니까 다들 쓰지 마세요. 서범서범 거기 있지 말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 알죠. 나 요령 찍기 퀘스트 있었는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용감하면 찍어. 돈 벌어야지. 비비빅 가서 고고.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들리죠. 전 지금 액자가 계속 탭댄스 추고 있어서 되게 시끄러워요. 끝났다. 한 번 더 뽑으세요. 네. 너 타워에서 더 풀로 바뀌고 사라졌어요. 아, 그럼 아직 헌팅 중이라는 건가? 헌팅 길게 하네. 풀은 이거를 업던 카드로 해줄게 라는 뜻이에요. 무효화 해줄게 이런 뜻이고. 아... 타워는 애가 상호작용 해주는 거예요. 헌팅. 어, 끝났어요. 한 번 더 뽑으세요. 휠 오브 포춘. 무슨 색으로 탔어요? 헌팅이다. 뭐야? 가까이 왔다.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러면 플러스 정신력 25%. 그럼 나 이제 나가도 돼? 나 건강해진 거야? 지금 정신력이 올라가신 거예요. 한 번 더 뽑으실래요? 오케이. 더 문. 아, 풀이에요. 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팅 중이어가지고 헌팅 중에 뽑으면 그게 무효가 되거든요? 마일링이 이게 좀 나빠.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야, 우리 그냥 퇴근하자. 알았잖아, 정체. 지금 나가면 뒤져요. 망했다 이제. 한 번 더 뽑으실래요? 더 하밋. 그러면 방에 가둔 거예요. 뭔 소리야? 유령 방이 있어요. 그 유령 방 안에 가둔 거예요. 그럼 이제 나가도 돼요? 헌팅하고는 상관없어요. 한 번 더 뽑으세요. 그 다 뽑을 때까지 못 나가요, 우리. 엥? 그래? 더 타워. 파란색으로 불탔어요. 나가볼까? 잠깐만요. 여기 계세요. 헌팅 끝났다. 나갈까요? 어. 예. 헌팅이 시작되면은 이게 닫히거든요, 문이? 어.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확실하게 끝난 거네. 그거 남았죠? 네. 한 장. 한 장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 아, 나 카메라 한 장 남았다. 김 찍어드릴까요? 아. 김치. 네, 서봐요, 서봐. 자, 예. 서봐요. 김치입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어, 이거 잘 나왔다. 그거 나중에 진짜로 사진 확인할 수 있어? 사진 표시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찍었던 거 나오거든요. 잘 나왔네. 근데 이게 찍은 사람이랑 저희랑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찍은 사람 해프에서 올려줘야 돼. 뭐야, 나 없어. 나도 없어. 내 자신이 안 나오고 찜찜이랑 소범만 있어. 이거 타로 카드 한 번 더 까볼까? 그러면은 여기 들어갔을 때 귀가 살짝 먹먹해지고 뒤로 빠질 때 어느 정도 이거 죽음인데! 우리가 죽었다고! 사장님! 야이! 아... 어, 죽었어! 여기가 어디야? 죽었... 아유 참... 이거 죽은 것도 사진 찍으면 돈 받거든요? 아니 저기요 나 들고 왔어. 시체 사진 좀 저 들고 왔어. 김이 어디 갔다 했더니 나 유령 됐어. 어, 나 여러분이 보여요. 명복을 빕니다. 아, 향 피웠어. 아니 이런 젠장. 찜찜님 절 두 번 해주세요. 시체 찍혔어. 아이고 사장님 좋은 곳으로 가세요. 아이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아, 그 반절. 야, 나 다 듣고 있다. 우리 가자. 아, 사장님 돈 반밖에 못 받으시겠네. 아, 이거 죽으면은 돈을 반이나 줘요? 죽었는데? 돈밖에 못 받아요. 아, 밖에서 보이는 게 신기하다. 일단 마일링 체크하세요. 사장님은 거기 사세요. 우린 갈 거야. 어, 탔어. 유령인 채로 탔어. 아, 그래요?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서늘한데? 사진 찍히나 이거? 이거 유령 이름 플레임 아닌가? 아, 여기 사진 찍히는 거 봐. 아, 112원 달다. 저 아, 48원 그러면은... 얻었어요. 웃어? 웃는 거 봐. 아니, 근데 중급자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거 같아. 재밌네. 어. 어디로 갈까요? 맵은 몰라. 님이 정해요. 아, 그래요? 여기는 2층과 지하가 같이 있고요. 구조가 좀 복잡해요. 외국 공포 영화에 나오는 집 아니야? 네, 준비하세요.
아직 온도계랑 랜턴 챙겼는데 또 하나 뭐 챙길까요? EMF 챙기실래요? UFO? EMF 이거 제 손에 들려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좀 챙겼어요. 키면은 유령이 만약에 문을 건드렸다 그러면 아마 삐 하면서 단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거기는 유령이 건든 방이고 하니까 대충 추리가 되죠. 카메라 챙겼어. 그거 뭐 챙겼어? 진짜가 두 개. 온도계 하나 챙겨! 방을 찾아갈 거 아니야! 불러꺼. 일단 갑시다. 가자. 뭐야 왜 이렇게 안개가 꼈어? 안개 뭐야? 2층 있다. 대박. 맞아요. 2층 있습니다. 퓨즈부터 왜 불이 사야 되죠? 안 켜지지? 퓨즈가 꺼져 있으니까요. 왜 퓨즈를 항상 내려놓고 사려요 사람들은? 중급자는 내려가 있어요.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은 1층 어딘가에 있거나 할 텐데 제가 지하 먼저 내려가 볼게요. 이건가? 이건가 보다. 어? 그거다. 올려. 회색 박스 있어요? 켰어? 어,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 오케이. 여기 숨을 수 있네요. 오. 차고 캐빈에 있는, 들어가서 안에서 문 닫으면은 숨을 수 있어요. 어, 여기 오브 있다. 어디? 님들 어디 있어? 지하에. 어, 여기 영하 아니고 그냥 4도. 손전등 좀 꺼보실래요?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8도. 일단은 대충 여긴 것 같은데. 불 킨다? 불 켤게요. 아직 그거 안 갖고 왔지? EF. 사장님이 들고 있지 않아요? 난 반응 없는데? 그거 바로 안 하면 반응 없어지기는 해요. 빠지놓고 나가서 보자 그냥. 여기 3도야? 그러면 여기 맞아. 근데 발자국이 안 찍히네. 떠댕기는 앤가? 많이 뿌려놨는데도 안 밟으면은 그거는 빼박 레이스예요. 일단 주파수 측정기 하나 잡고 가고. 천장에다가는 못 붙이네. 네, 천장에다가 못 붙여요. 다들 나가볼래요? 나 여기서 주파수 측정기 한번 해볼게. 주파춥스. 야간 시야로 봐야 그게 보인댔어. 고스트 오브가. 맞아요. 어, 저건가? 어, 방금 살짝 봅시다. 하나 보였던 것 같기는 뭔가 한데. 희미하게 지나가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희미하게 뭐가 지나댕겼어. 어디. 꽤나 먼지처럼 많이 보. 어, 보여. 어, 아, 방금 뭐야, 야, 귀신 지나갔어. 귀신 지나간다. 귀신 지나간다. 프로젝터. 먼지 보였댔죠. 네, 먼지 하나 두 개. 어, 지금도 보인다. 지금도 저거, 보인다. 저거 오브예요. 저게 오브예요. 여기 오브고 도트 프로젝터 지나갔고 하면 벤시 유레이 요게 라이주 타이거든요. 근데 방금 주파수 측정기 안 해줬어요. 여기 보면은 EMF 탐지기로 유령 탐지하라고 되는 거 체크돼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방금 전 EMF 탐지한 거예요. 그럼 이 5단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유령의 종류에 따라서 5단계가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다 이거지? 일단은 타이면은 애가 나이를 먹을 거란 말이에요. 걔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헌팅이랑 이벤트 하는 빈도가 줄어들거든요. 아, 늙어서? 네, 근데 그게 조건이 유령방에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희가. 나 오늘부터 체류한다. 근데 아니면은 헌팅해가지고 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아니 또 사진으로 저희 더 돈 벌게 해주시려고 또. 아, 그럼 향을 챙겨가면 되지. 어? 방금 또 귀신 지나갔어. 들어가가지고 조금 옆에서 조금 설쳐드리면 될 것 같아. 소금 밟았어요. 어차피 레이스 없었어요. 사진 찍으세요. 야, 근데 소금 밟지 않는 애는 레이스밖에 없는 거야? 네. 어. 어디 있어? 어디 계세요, 사장? 안녕. 사장 어이가 없었어. 이 서늘함은 무슨 조건이야? 서늘함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입김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얘가 벤시인지 아닌지 제가 체크를 좀 하고 싶거든요. 벤시면 확률적으로 비명 소리를 들려줘요.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버팅기면서 조금 유령 소리를 들어볼 겁니다. 잠깐만, 나도 들어갈래. 들어와. 어, 저기 귀신 껴있다. 어우, 야, 부담스러워. 키미미. 어우, 볼 살봐. 어우. 어우, 폭 살봐. 다들 숨어 계실 때도 그거 끄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이제 뭐해? 어, 또 지나갔다. 뭐 들어가 지나갔는데. 얘가 왜 이렇게 활동성이 뛰어나냐? 그러게요. 어, 뭐야? 헌팅이다. 나 향초 갖고 왔는데 불 피울까? 아니요. 이벤트인 거 같거든요. 피워도 돼? 아, 깜짝이야. 이 키미미 개 깜짝 놀랐네. 모션 센서를 안 해주네. 모션 센서 설치한 사람. 이게 뭐지? 그게 뭔데? 좀 아이고 두야. 모션 센서가 뭔데? 어, 캐슴도. 아, 안 돼. 문 닫아요, 문 닫아. 안 닫기노. 안 닫기노. 닫아줘. 문 열어. 거의 없어. 뭐라는 거야? 여기 와, 들어와. 모션 센서가 어디 있어?
아, 우션센터 설치했어요. 그 지나가면은 아마 반짝하고 빛날 거거든요. 야 너네 숨어있는 거 되게 무서움. 머리가 빼꼼. 어, 뭐야? 귀신 지나갔어. 나 들어갈래. 라이팅 안 해줬죠? 노트를 안 들고 갔지? 노트 들고 가면? 일단 애 자체가 지금 헌팅 자체를 안 하는데. 2층을 안 보지 않았어 근데 우리? 그러고 보니까 유령용품이 뭔지 확인을 못했네. 응, 2층을 안 본 거 같아. 어. 근데 다들 지금 정신력이 낮네요. 지금 헌팅해도 이상하진 않겠다. 난 향초 있으니까 할래요. 괜찮아. 나 없는데? 부달리면 사장님 쪽으로 가야겠다. 이거 뭐 그거 아이템 아니야? 어떤 거? 이쪽 방, 이쪽 방. 이 방에 동그란 공 같은 거 있는데 이거 아니야? 공은 아닌데. 저건 그냥 공이잖아. 아니야? 아 이거 아니요? 아, 사악한 구슬 같은 건 줄 알았어. 사악한 구슬. 뭐 없네. 구두다. 뭐 어, 뼈도 안 보여. 어디 있어? 아 아니 구두. 구두. 아. 어 뼈 발견. 뼈. 오르골인가? 원래 여기에 부두 인형 있어야 하거든요. 오르골인가? 오르골이면 방 어딘가 있을 텐데. 글 좀 키자. 위자보드 아니면 오르골 같은데. 위자보드가 여기 어디 있더라? 어? 문 닫히는 소리 뭐야? 아 헌팅이다 올라가 아 이리야 이리야 여기 안에 들어가 들어와 나도 털 불 꺼 이 올라온 거야 지금? 끝난 거 같은데? 아니, 나간다 나갔는데 이미 찜찜 어 끝났어 끝났다고? 나와. 헌팅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은 애가 한동안 헌팅을 안 하거든요? 그때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사장님 지금 정신력이 낮거든요? 뭐야? 나 왜 이래? 낮지? 사장님 계속 어두운 곳에 계속 있으셔서도 있을 것 같은데 곧 혼절하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약 한 번씩 먹고 있네? 들어갑시다 난 안 먹을래 끊어지시겠 오케이 카메라 들고 나 이렇게 딱 귀신한테 잡혔을 때 향초 탁 키면 되는 거죠? 아니 잡힐 때가 아니에요 잡히기 전에 쓰셔야 돼요 아 잡히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아 얘가 이거 먹었다 십자가 먹었다 십자가를 먹었어? 초콜릿 배어 물듯이 옆구리 씹어 먹었네 라이팅도 안 해주네 이 안쪽에서도 지랄했네 그래 노트 하나 더 가져올까? 이벤트 있다. 서늘함 없죠? 서늘함도 딱히 잡히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입김 나온 적도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그럼 서늘함을 재해 보자. 네네. 그래도 아직 많네. 손자국도 없었잖아. 손자국은 저희가 계속 확인을 못했어요. 고스트 라이팅 낙서하는 순간 바로 타엔데. 제가 들어가도 돼? 찜찜? 들어가요. 어. 나한테 허락받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뒤질 것 같아서. 뒤질 것 같아서? 일단 서늘함은 확실히 아니야. 같이 들어가 줄게. 손자국이 딱히 뭐야? 너무 늦었어. 2단계예요. 일단은 어, 야 잠깐만. 난 숨 깼어요? 난가 본데? 아니야. 이벤트인 거 같아. 이벤트였어. 왜 머쓱하게 공격을 안 하실까? 찜찜 어? 이벤트야? 네 이벤트예요. 아 왜 그래 무섭게 이거 이 정도면 확실히 5단계 아니지 않아요? 5단계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손자국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벤시랑 타에 5단계는 아닌 것 같고 라이팅 해주는 거를 좀 잠깐만. 확인을 아, 좀 해봐야 와나 키미민 귀신인 줄 알았네 너 왜 그따구로 움직여 진짜 귀신인 줄 알았잖아 어우 놀래라 야 너 나중에 영상 다시 보기 꼭 봐라 너 진짜 그냥 귀신 그 자체였다 와 서범 무서우면은 문 앞에 있으면서 문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 확인해줄래요? 헌팅 시작하면 이거 문이 쾅 하고 닫히거든? 보고 있었어 어 그리고 헌팅이 끝나면은 열려야 돼 문이 잠긴 게 해가지고 헌팅 끝났는지 물어보면 문 한번 열어보면 돼요 손자국 계속 찾고 있는겨? 네네
손떡도 안 보여. 라이팅도 안 해줘. 그렇다고 위자보드인가? 아 위자보드다 위자보드다. 알았어? 그 자세로 걸어 다니는 거 되게 웃김. 이거 2층 올라가서 저랑 같이 하실 분. 같이 가. 가자 가자. 다들 여기 들어오세요. 문 닫으세요. 자 이제부터 합니다. 아 이건 줄 알았으면 진지하게 나이 좀 물어볼걸. 알류 영. 아 오케이 굿바이.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58세고 아 56세고 만약에 타이면은 방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이를 먹을 거예요. 그럼 다시 지하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지하실로 가서 나이를 먹여야 돼. 근데 우리 지하실에 이미 충분히 있지 않았어? 그래서 나이를 먹은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 지금 나이가 어 방금 계속... 지나갔어. 어 아 봤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이벤트이기 때문에. How old are you? 무서워. 아 뭐예요? 위자보드 하고 계세요? 네. 저 정신력 깎이는 거예요 사장님. 어? 저 한 번 더 먹었다. 한 번 더 먹었다. 굿바이 하고서 들어와요. 굿바이. 위자보드 그거 날라갔죠? 네. 어? 어 라이팅 해줬다. 라이팅 해준다. 라이팅 해준다. 하이에다! 나가! 하이에다! 고스트라이팅이 뭐였지? 노트! 글씨 적는 거, 나간 길 어디야? 여기! 어디야? 바보들이야? 왜 아직도 집 구조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몰라. 여기서 지금 한 몇 시간을 있었는데 사장님! 위자보드 어딨어요? 버리고 왔는데요? 어? 싸다구! 아, 왜? 어, 이것도 촬영하면 이거 점수 주나? 아니 여기 안쪽에다가 내가 나와서 확인하려고 여기 문 앞에다가 뒀는데 기꺼이 갖고 들어가더니 막 아주 그냥 아니, 갖고 거기서 사세요 되지. 지금 들어가면 헌팅 형! 그 숨, 2층 올라가서 아까 전에 우리가 숨었던 거 들어가요. 오케이 가는 중. 아 잠시 그 타이가 지금 나이를 좀 먹어가지고 느릴 거거든요? 어 그러네 손전등 끄고 가. 발자국 소리 들릴 거잖아요. 손전등 끄고 숨어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잖아요. 만약에 문 열리면은 향초 피운 상태에서 던지세요. 그리고 문 닫아요. 라이터 있어요 혹시? 없어요. 라이터 없으면 못 써요. 아 나 야파 미쳤다. 나오세요. 열렸어 나와요. 열렸어. 아니 위자보드는 챙겨야지. 지금 살았는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위자보드 빠르게 갖고 올게. 그냥 나오세요. 일단 라이팅 했고 3년 단계 동안 죽지 않고 탈출인데 귀신한테 목격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안 된 거거든요. 그럼 한 번 더 들어가서 갖고 나와도 되겠다. 라이터 여기 있어. 라이터 잘 안 보여요. 아우 카펫 누가 불 좀 위에 됐다. 집었어? 나이스. 우리야 없으니까 그냥 아예 까매서 그, 여기에서 문 앞쪽에서 여기에서 할 거거든요. 다들 2층 올라가세요. 아 문 닫혔어요. 아 예 발 아 다들 올라가세요. 아 난 다들 숨어요. 불꺼 봤어. 올라온다.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찜찜이 소리야? 네 제가 숨은 거예요. 문 열린지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해? 우리 냈다 옷장에 있는데. 아 진짜? 어 조용히 있어봐. 끝난 거 같아. 가자. 끝났다. 나와요. 나가. 어 무서워. 정신력 개박살 났겠는데 이거 다빵이겠는데. 그냥 갑시다. 안녕. 빨리 벗어나 이 지긋지긋한 곳. 맞았냐? 맞았다. 야 근데 좀 빡치는 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16만 원이 말이야? 진짜. 한 20만 원 받았네. 아예 다른 맵 가보는 건 어때요? 학교 같은 좀 넓은 맵? 안 돼요. 왜요? 죽어요. 괜찮아요. 아니 죽는 것도 있어야지. 난 모르겠다. 사장님 깰 때까지 못 나간다. 좋아. 안 돼. 아주 마음에 들어. 와, 나와. 학교 넓은 거 봐. 미쳤다. 저기 중에서 유령방 찾아야 돼요, 저희가. 그 와중에 2층이야? 나 십자가 두 개. 온도계 챙겼어. 나도 온도계 챙기고 주변을 둘러봐야겠다. 자, 그러면은 학생 여러분들 등교하실 시간이에요. 와, 학교 가기 싫어. 빨래. 어때요? 나가오래. 나가오래.
왜 다들 고양이가 됐어? 학교는 35시 돼도 가기가 싫군. 제임스 브라운스톤 하이스쿨. 어디 보자. 여기는 시작 지점에 그 뭉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카드야. 젠장. 이 넓은 데서? 어. 4도. 와, 개 무섭다. 10도? 저 오른쪽 갈게요. 아, 여기 누가 문 열었어? 내가 누가 문 닫았어? 어, 찾았어요. 어디요? 퓨즈 찾았어요? 어디? 아니, 아니. 귀신 신방? 있는 곳. 온도가 낮아요. 몇 도인데? 그 퓨즈 안 켜면 온도가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1층 오른쪽 계단 쪽에 있네요. 4.5도. 어디 있어요? 여기 식당.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울린다. 뭐야? 전화 받아야 되나? 아니, 근데 애매하게 다시 오르는데? 네, 그러면은 확실한 게 아니에요. 퓨즈가 여기쯤 있다고 돼 있는데. 계단 저기 끝에 있던데? 계단 뒤쪽에 있나? 아, 뒤쪽에 계단 뒤쪽에 있네, 퓨즈가. 됐다, 퓨즈 켰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 이게 뭐였지? 욕도는 좀 애매하고. 애가 자꾸 신호를 주는데. 잠겼는데? 화장실 문이? 잠긴 데는 안 열리는 거니 그냥 두시면 돼요. 어,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건가?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문도 어, 있어요. 어, 맞아. 무서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2층이다. 아니에요. 왼쪽 1층이에요. 있어? 찾았어? 어디 어디? 왼쪽, 왼쪽 1층? 1층 쪽인데 이거 온도 재봐야 할 것 같거든요? 밖에 잠깐만. 1층 왼쪽? 아 가지가요. 근데 나 지금 바깥으로 나와있어. 그것도 좀 가져오게. 펜코도 좀 가져오게. 어? 뭐야? 어? 님들 헌팅이요. 뭐라고요? 어? 하도 넓어서 애들이 찾는 것도 오래 걸릴 거야. 어떡해? 헌팅이에요. 헌팅 숨으세요. 살려줘. 여기 있으면 죽어요. 회장님! 제가 학교는 안 된댔죠? 살려줘. 저 보여요? 네. 어디 숨어 있어야 돼? 네? 아마 넓어서 애가 우리 찾는 것도 오래 걸릴 거야. 뭐 언제 열려? 찾다가 지쳐가길 바라야지. 아직 헌팅 중이에요. 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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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네.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그 복도 쪽에서 좀 들렸거든요? 또 이거 소리 들린다. 이 소리 나는 쪽이 유령 있는 쪽이야? 좀 이쪽인 것 같아. 애가 자꾸 상호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외로웠나 보다. 빨리 와. 이거 도대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야? 이거 아니야? 나 있는데? 님 어디 있는데? 여기 깜빡깜빡 중. 어디? 이거 아니야? 어? 전화기다. EMF 있는 사람. 저요. 네, 한번 대보세요. 반응 없음. 좀 지나가지고 안 되긴 하다. 온도계 한번 들어보실래요? 21도. 온도계는 반응 없어. 어. 아주 후덥지근해요. 이거 교실마다 있었어요? 전화기가 나 기억이 안 나냐? 그럴걸? 근데 좀 이쪽 부분이긴 했거든? 아 여기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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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더크! 귀신이다! 아, 내가 죽었어! 야야야야! 살았어. 내가 죽었어요. 다들 어? 나가 빨리. 어? 어? 안 돼! 찜찜해! 어떡해. 내가 죽었어. 얘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요. 그럼 거기가 유령방이에요. 일단 첫 스타트를 여기서 끊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 전화기 있네. 여기다가 십자가 내다. 자, 여기가 확실한지 몰라. 지금... 여기? 어? 이쪽 아니야. 아니야. 온도는 나중에 따라오는 법이에요. 일단 여기다 십자가 하나 놔요. 여기다? 안에? 어, 여기 가운데다가 하나 놔. 여긴데? 야, 여기야. 여기 2도야, 2도. 응, 그러네. 여기다. 어, 지금 반응 2단계. 지피는 거 없냐? 아, 지피는 게 없어. 이 교실은. 나 갔다 올게. 저거까지는 안 떨어진다. 영화까지는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 뭐야. 샥했어. 어, 뭐야. 또 해? 이거 왜 안 열려 이거? 여기 그 뭐. 어, 저 왔어요. 저기 있어요. 아유, 향초도 없는데 죽는다. 귀신 있어요. 가자.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요? 알아낼게. 나 할 수 있어. 형이 캐리어 뭐 가져가야 되지? 야, 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나 길 잃었어. 사장님 어딨어요? 저 길 더듬으면서 가고 있어요. 아,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다. 아,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F, F. F. 됐다. 자, 아니 여기 그다음에... 집을 만한 물건을 한다. 한다. 쓴, 쓴다. 바, 바로 쓴다. 바로 쓴다. 레비 5중 넓어야지. 뭐. 됐다. 소범아, 너 왜 이렇게 무능력해? 너 뭐 해? 하는 게 뭐야? 나 구경. 아이고. 불매한 것. 응.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의 랜턴이 되어 줘. 내 인벤토리. 노트 집었어. 자, 카메라 두 개 집어. 어, 자동 촬영된다. 뭐야 이거? 오브젝트 또 난리 치네 이거. 아니요, 저예요. 엥? 뭐라고? 귀신. 여기 나 봐 봐요. 어. 어. 우와. 무서워. 여기 귀신이 한 마리 더 있네. 귀신의 이름은 찜찜. 오케이. 찜찜. 밝혀졌어. 나가자 이제. 저 밝혀내서 돈을 못 받아요. 미미콘 어디 있어요? 아직도 쓸만한 오브젝트를 못 찾았어. 내가 줄까? 야, 잠깐만. 뭐, 튀어. 야, 튀어. 어, 귀신 온다. 귀신 온다. 뒤에 따라간다. 야. 버려요. 카메라를 버리라고. 카메라를 버리면 더 빨리 튀어? 아니요.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은 위치를 금방 알아채니까. 자, 근데 바로 뒤에 숨소리 들려. 격한 숨소리. 바로 뒤에. 죽어요. 사장님 죽어요. 살려주세요. 알류 대열. 오, 먼저 나왔다. 근데 생각보다 죽었다. 그게 제일 무서워. 열어줘. 빨리 맞추거나 가. 야, 죽었는데도 $11나 주네. 아니, 네. 무슨 50% 11,000원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풀동부 네 명이서 같이 플레이 해본 파스모포비아였습니다. 다들 재미있었나요? 네. 덜덜. 그래. 몸으로 표현하는구나, 재밌었다는 걸.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유바. 유바. 바이바이.